예수님. 한미인 성모님. 성모님. 예수님께서 너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음성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남자들 절선, 또 방광염, 요실금, 신장, 신장, 배장, 신신염, 아프신 분들 쭉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이틀 만에 3kg가 불었어요. 지금 홍남병도 아주 여러 가지 있죠. 오늘 촬영 오신 분들 부정 가지신 분들 같이 가세요. 저의 고통은 희망 있는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몸이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하니까 옷핀을 사용하다 보니까 맨날 찢어요. 그 피 모두가 여러분 몸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있다가 옷핀을 몇 번 찢었어요. 그 피가 여러분 몸에게 흘러들어가서 예수께서 흘려신 그 오상의 성계 일곱상 제벌로 성모님의 눈물과 피눈물로 바꾸셔서 네. 여러분 영원 육신 찢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 수혜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죠. 네. 우리 모든 내적인 영적인 상처 오늘 다 치유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아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5대 영성을 무장한다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 5대 영성이 안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막 회개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치유받아. 끝나서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5대 영성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짜증나게 그렇게 하려다가 아 예수님 그것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은입니다. 사랑받는 세치고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봉헌하고 또 세월이 들어 그래 저 사람이 상처를 지금 나한테 줬지만 나한테 상처를 준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내 탓입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세월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또 모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다 연애 아멘을 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과 성모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아멘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드린다면 우리는 영혼 육신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만 걸어도 우리는 5대 영성으로 다 무장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5대 영성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아름답게 봉헌해야 돼요. 아멘. 사랑받는 셈 치고 봉헌한다고 절대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30년까지 지나가고 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내세의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서 우리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통들 더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5대 영성으로 마지막 날 천사들의 응위를 받으며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 성모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볼 수 있을 때 잘하도록 합시다. 아멘.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 하나를 키우시면서 그 많은 숱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우리 작은 애석이 다 써버리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우리 작은 애석은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힘든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원망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진짜 장롱과 왜 그랬을까?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암 걸렸을 때 마지막에 계속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한 달에도 몇 번씩 돈을 달라고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빚을 내서 주시고 우리 이모님이 빚을 내서 주시고 하셨어도 단 한 번도 아니 너 시어머니 왜 그러신다냐? 너 시어머니 너무하신다? 한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정말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훌륭하셨던가를 생각합니다. 그때 더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를 시집 보내시면서 나는 한 번도 필요 없다.
네가 집 가서 나에게 해줄 것은 딱 한 가지 있다. 뭐냐 그랬더니 내가 가면 홍어만 사주면 된다. 그런데 세상에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 계속해서 빚 갚아드리고 빚 보증 서주신 거 그 빚 갚아드리고 계속 하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홍어한 걸 못 사드리고 했던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잘 봉헌하셨어요. 어머니 어쩌까 홍어 한 번도 못 사드리네요. 괜찮애야? 괜찮애야? 맨날 그러셨어요. 제가 결혼을 다 하고 나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결혼비를 갚아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보면 해도 시어머니가 미우면 남편도 미워가지고 남편한테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죠? 5대 영성이 있으니까 안 하죠? 물론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 뭐라 하면 자식들도 미워하고 이혼하고 맨날 그러잖아.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근데 약혼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빚을 내가지고 그 비용을 다 대셨어요. 또 결혼 때도 우리 축의금까지도 남자네 집에 다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축의금도 안 받았어요. 남자 집으로 다 들어가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가져간 거 아무것도 안 주죠. 우리 어머니가 베개도 11개인가 해주시고 이불도 많이 해주시고 다 해준 거 큰아들이라고 아무것도 안 주셔요. 그리고 결혼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갚아주죠. 1970년에 결혼했는데 할 수 없이 미장원을 팔아가지고 15만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12만원을 내놨어요. 근데 또 오셔서 막 빨리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놨고 10만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빚 갚아드리고 방을 얻으러 나가니까 돈이 있어야죠. 1.7평 되는 그 적은 방 1.7평이면 알겠어요? 조그만 방입니다. 그 방도 그냥 좋은 방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다섯 집이 사는 문간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사니까 사는 사람들 밤중에 2시고 3시고 4시고 들어옵니다. 지금 같으면 자기 집 벨도 다 있잖아요. 옛날에 없어요. 문 쾅쾅쾅 자기 방 안에서 들립니까? 내가 놀래갖고 이제 남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 입고 나가려고 얼른 안 열어준다고 발로 쾅쾅 차요. 매일매일 밤마다 2년 이상을 문지기로 살았어요. 그걸 한 번도 매 시어머니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을 결혼하자마자부터 결혼빚을 갚아주라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사랑받은 셈치는 거예요. 문지기로 살면서도 2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부엌은 꼭인데요. 쥐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걸 옛날 분들만 알아요. 쥐들이 많아서 부엌에다 아무것도 못 놔요. 뭐 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시어머니 돈 달라고 하시니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다 다 놔두고 큰딸을 거기서 놨어요. 하루를 빨래를 하고 오니까 3개월 아직 덜 된 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떡해. 울면서 앙집 아줌마하고 찾으러 다니고 찾을 수가 그렇게 찾는데 애기를 못 찾는 거예요. 아줌마가 울다가 집으로 와서 보니까 뭐 어째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옛날에 조그만 안면 책상 그거 하나 놓고 살았거든요. 그게 방이 적어도 옛날부터 생활의 기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정돈 다 해놓은 거야. 한쪽에다 이렇게 이쁘게 쌀, 머리쌀, 찹쌀, 소수 뭐 크게 예쁘게 놔두고 됐어요. 그렇게 많이 놔둬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안전병이 책상에 있는데 그 밑에 애기가 들어가겠어요. 책상 복까지 다 해서 자리 좋으니까 아무거나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 그 나이쯤에 그렇게 움직여서 거기 들어갈 게 없거든요. 방에 얼마나 좋았으면 좀 움직이다가 세상에 그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가거든요. 왜 잘 가냐면요.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애기 없고 미용하러 친정에 가는 거예요. 미용실에 있었으면 많이 받을 돈을 아무리 요즘 기술자라 해도 미용실에서 안 하고 사자로 하니까 돈 조금씩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삶에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니까 아예 한 번은 도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옛날에 부엌에서 연탄집게 갔다가 건물로 막 자물쇠 빼가지고 연탄집게도 다 부풀어지고 유료 회장님 거
종로 내 거 뭐 종로도 많이 없죠. 가난하니까 그런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 생각 안 했어요. 새를 치고 봉헌하니까 그래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적은 돈이 딱 있더라고요. 반집 아줌마한테. 어머 세상에 양심 있는 고기예요. 근데 왜 그래서 적은 돈을 안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바보야 밑에 자체가 가져갔잖아.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래서 그래 원래 없었던 새를 치자. 여러분 새를 치고 얼마나 좋아요. 없었던 새를 치고 봉헌하고 더부기 얼마나 필요했으면 가져갔겠는가. 자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봉헌합시다.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오시면 주무시고 우리 시어머니도 돈 가지러 오시니까 또 주무시고 하실 때도 있어. 그럼 방이 얼마나 좁아요. 지금 사람들은 집이 커서 그냥 다 줄어지잖아요. 이제 또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으면 도저히 큰 이쁜 반대로 초방에서 우리 어머니까지 오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자기가 방 두 개짜리 사는데 서울로 갈 거니까 그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방 두 개 가방 받아놓고 방 하나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시장 가면 어디 사다 주라 뭐 사다 주라 또 제가 먹을 밥 안 먹고 또 제가 먹을 반찬 안 먹고 막 주잖아요. 그게 좋아갖고 이사를 안 간 거예요. 부엌은 하나인데. 하고 거기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이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하, 우리 집으로 이사하세요. 우리 집으로 이사하면 뽐뿌니까 물새도 안 들어. 또 텃밭이 많으니까 텃밭에 모든 것을 다 심어먹어. 화장실 똥 다 푸니까 똥값도 안 들어. 먼 값도 안 든대요. 자기 집으로 이사오라고 막 정말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그랬는데 거기 아이가 있는데요. 얼마나 내가 부양하니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데를 이렇게 쳐놨어도 계속 우리 집으로 오는데 내가 이뻐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 호미로 찍어서 피가 나는가 아니 우리 큰딸을 물어보지 않는가.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장독이 다 깨져버려요. 장나무 놓잖아요. 장독을 깨갖고 잔이 쫙 다 흘러버리고 또 이제 된장나무는 거 된장독을 깨고 고추장나무는 고추장 그릇도 다 깨버려요. 그것도 그것이고 똥값도 안 내려다니 똥값 내네요. 그래서 뭔 똥값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똥 팠으니까 똥값 내네요. 그래서 똥값 안 내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똥 팠는데 왜 똥값을 안 내냐. 그래서 줬어요. 또 물값 내네요. 옆 뽐뿌니까 물값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돈 줘야 되지 않냐고 또 돈을 줬어요. 또 채소 심었잖아요. 채소가 먹을 만하면 딱 뽑아서 따서 한 바둑으로 팔았는지 어쩌는지 몰라.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없었던 새를 치고 그 모든 것을 봉헌했어요. 우리 시어머님 맨날 오셔서 돈 가져가시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부째 아들 나가지고 얻고 큰딸 걸리러 가서 머리 해갖고 그걸로 시어머니 돈 드리면서도 윤료 회장 모르겠어요. 윤료 회장님 지금 계시니까 진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윤료 회장님 알면 마음만 아프지 윤료 회장님이 돈 해줄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어디서 돈 해왔어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나 혼자 그걸 다 감당해 나갔어요. 남편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게 하자. 그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여러분 얄밉게 생각하고 한이 없이 얄밉지만 짠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죠.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세상에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우 이것을 달고 나면 얼마나 괴로울까. 남편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안 했어요. 혼자 이리저리 정말 우뚝 빼다가 뭐 알뚝 받고 알뚝 빼다 우뚝 받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또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다니 부부가 늘 싸우고 있고 애들 내려버리고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아우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는데 또 시어머니 오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이 젖을 먹이고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어머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죽었다 그냥 아이고 어머니 아들 놀았을까 꽉
하셔서 막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집에 들어가십시다. 돈이 없는데 또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라고. 이 사운드 얼마 안 돼서 할 수 없이 금방에 그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고 고만가게 가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윤리 회장님이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고 영양적으로 잘 좀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고등어가 쌌어요. 짠 자반고등어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윤리 회장님이 안 좋아해요. 국민학교 때 영산포 공무원직 가니까 고등어를 해줬나 봐요. 고등어 먹기신데 고등어 해주니까 반남 집에까지 혼자 걸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 고등어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고등어 주면 안 먹을 것 같아서 고등어 사다가 확 주워가지고 그걸 똥그랑땡처럼 만들었어요. 옛날에 똥그랑땡 안 나올 때예요. 내가 그거 하면 꼭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용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머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그걸 내가 실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머리를 만들었는데 3년 후에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머리도 남자들 머리 자른 거 뭐죠? 여기. 옛날에 발가락으로 자른 거 그 머리를 내가 했어요. 근데 3년에 그것도 유행되더라고요. 윤리 회장님 또 고등어라고 안 하니까 몰라요. 더 잘 먹어. 그래서 그걸 자주 줬어. 그랬는데 아침에 나가면요 연탄 한 장 갖고 하루 됐잖아요. 시장에 아침에 나가면 할머니들이 그 시금치 또 쑥갓 뭐 이런 거 뜯어 갖고 오셔요. 그러면 그거 조금씩 사다가 바로바로 해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양송이 버섯 있잖아요. 이만큼만 양송이고 그 양송이고 그거 한꺼번에 놔두고 팔았어요. 지금은 그게 안 팔잖아. 다 이렇게 봉지봉지 싸갖고 말고 가서 보면은 사람들은 큰 것이 존재하고 큰 거 다 골라가요. 근데 나는 적은 것만 골랐어요. 왜냐면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셨나봐요. 네 적은 것이 영양가가 많겠다. 그 생각에서 적은 것만 골랐어요. 사람들이 그 적은 걸 안 가져가는 걸 고르니까 거기서 이만큼 더 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한 것만 가지고 통조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짜증 부리지 않고 모든 걸 세우치고 봉헌하고 사니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돈 없어서 고기 못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더니 아주 우리가 정말 영양식을 잘 살게 주님께서 얘기하셨더라고요. 맨날 돈이 없어갖고 쫄쫄리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한 번도 남편한테 돈 없어서 어쩔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그런 남편이 그냥 짜라고 안쓰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외롭지 않을 외로운 당신 내가 그랬어요. 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여직원이 사모님 아우 죄송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걸 사모님한테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우 정말 제가 막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괜찮으니까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저기요 사모님 그때 윤리 회장님이 대장이었어요. 대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란 걸 알지만 어떤 여자한테 편지 갔어요. 그래서 이걸 사모님한테 드려야 되나 아니면 계장님한테 드리면 둘이 또 만나면 하도 이건 안 좋은 이야기고 얼마나 고민하다가 근데 제가 윤리회장님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해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잔소리라고 바가지 팍팍 긁어서 사랑이 나오면 바가지 팍팍 긁으라고 잔소리 많이 하라고. 근데 바가지 아무리 긁어봤자 성점 안 됩니다.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요즘에 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잖아요. 그럼 남편이 집에 오면은 안식처 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안식처 휴식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밖으로 돌고 그러다 보면 또 바람도 피고 남자들 바람 펴든 또 여자들 바람 펴든 내 딸을 봉헌하고 사랑받는 세미처럼 이것이야말로 오대왕성으로 무장 때문에 나는 그 바람이 싹 성내의 바람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아무리 시어머니가
한다도 시어머니라고 윤회장 상관 없잖아요. 윤회장한테 당신 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남편한테 더 잘해줬어요. 너무 짠하니까. 세상에 이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말 안 하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상당히 두껍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며칠 됐을 때 당신한테 누가 편지 보냈다는데 안 받았어요. 어? 누가? 아니 누가 보냈다던데? 그랬어. 그랬더니 직장에 가서 누가 내 편지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가슴이 막 떨려갖고 어떡하지? 그동안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시침이 쭉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일은 꼭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지.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계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사모님한테 말만 해야 되나? 또 한 번 윤회장님이 아니 누가 내 편지 못 받았냐고 그러더래요. 일단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보름쯤 돼가지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어? 당신한테 누가 편지 보낸다겠는데? 그랬더니 직장에 가서 누가 내 편지 못 받았냐고. 아니 누가 나한테 편지 보내다는데 왜 누가 안 주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직원이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왔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여기 어떤 여자가 있어가지고 연애 편지가 온 것 같은데 사모님한테 먼저 드릴까 얼마나 고민하다가 계장님이 몇 번 내 편지 안 받냐고 그래서 그 여자가 말을 했구나.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드렸다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사모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한다고 내가 막 웃었더니 아니 사모님 웃으시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 아니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어머 세상에 사모님은 참 정말 좋으셔. 우리 계장님 나쁘게 생각할까 봐서 다 그렇게 또 변호해 주시네. 그래서 아니요 거기 옛날에 살아가라고 써졌죠? 그랬더니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모님 지금까지 그렇게 소녀 같으세요? 아, 거기다가 막 예쁜 꽃이 막 사랑이 절대라는 그런 시도 있고 유료 씨가 나한테 선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선아가 그렇게 했는데 어 맞아 진짜 사모님인가 보네. 예 저예요. 그랬더니 유료 회장님은 그 편지를 보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 그 사모님이 쓰셨다면서요? 그러고 죄송해요 너무 설정했대요. 그랬더니 아 읽어봐라. 유료 회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았어요. 하고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당신 편지 갖고 오늘 사무실에서 아주 그것이 화제였네 화제였어. 왜요? 그랬더니 다 읽었네 다 읽었어요. 아이 편지를 읽으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들 배워야 되겠다 그러대.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너의 삶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 삶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해도 남편을 구박하지 말고 남편이 싫다 해서 시어머니를 밉게 보지 말고 또 남편이 미우면 자식들한테 또 스트레스 다가잖아 스트레스 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아이들은 예쁘게 길러주고 남편이 정말 나쁘게 해도 시어머니 잘 뽑히라고 시어머니가 잘못해도 시아버지가 잘못해도 남편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다면 바로 그것이 5대 영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고 아멘.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가 온전히 5대 영성으로 무장됐을 때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올 것이며 아멘. 예수님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그렇게 5대 영성으로 무장하도록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덤으로 살고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성모님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숨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내가 죽었어도 여러분 앞에만 오면 이렇게 딱 좋아져요. 아,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계속 병에 앉았었지만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1997년 3월 30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나의 작은 영혼아
2000년 전 나는 세상 자녀들이 질풍노도처럼 촉범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의 잔을 마셨다.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으므로 너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약속한 것이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깨어 기도할 때 너희의 눈물과 한숨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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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2002년 2월 2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나의 부름에 아멘을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 당하신 갈바리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매일매일 정성껏 바치는 기도는 너희 주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당하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과 당신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실 때 받으셨던 슬픔과 괴로움의 위로를 드리는 것이란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너희의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축복하며 강복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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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고뇌, 갈등, 이 모든 것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12,420개나 되는 그 질병들 가운데 우리는 한 개라도 그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오늘 깨끗이 치워주실 수 있도록 해결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향유로 예수님의 몸을 씻어드립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5대 음성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용서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일치했는지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 나감으로써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와 말이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아멘.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상에서 쏟아주셨나이까. 부족한 저희들로부터 참여와 감사 영광을 세세히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약한 인간성을 지닌 저희들에게 참으로 임하셨소.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보혈로 우리 머리에 수혈해 주십시오. 머리뿐만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병든 영혼 육신의 나쁜 것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도 깨끗이 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네 탓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오늘 내 탓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예수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멘.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자녀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손을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머리에 손도 안사여 주십시오. 아멘. 의사는 칼로 수술하지만 수술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못하실 수술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이 모든 자녀들 필요한 곳을 온전히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십시오. 아멘. 육적인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암세포까지도 다 오늘 성령으로 수술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은총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비우고 비우고 또 비워서 주님을 그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주성을 감추시고 인성도 감추시고
신성을 감추신 채 모든 것을 다 감추시고 부담 없이 오시게 하여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성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 안에 오셔서 사랑에 불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령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든 감사와 말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축복해 주시고 병든 가정도 행복한 성가정이 반석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성모임을 믿고 따르는 자녀는 과연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든 감사와 말이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5대 영성 실천해요. 5대 영성 실천은 하늘 보자 기쁨이요. 우리의 슬픔들 주님께 바쳐서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 생명 누립시다. 사랑 없는 이 세상 원망과 증오에도 5대 영성 실천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욕심 병들어 지쳐설지라도 우리의 영혼 욕심은 부활해서 살아갈래요. 사랑 없는 가정에서 오대의 영성 실천하면 메마른 우리 가정 주님께서 채워주시리. 내 모든 슬픔 세월의 기도로 실천하면 사랑